대사관이니까. 예, 거잖아요. 그거를 해주면 되는데 나보고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시켜먹는다. 예, 근데 미국 대사관에 한국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아, 비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단번에 몇 번에 몇 번들 하세요. 그래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울컥하게 올라오는 거야. 서류 다 준비했지. 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지. 이거 안 하고 방에 들어와서 입으로 확 뒤져지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저를 안 한다 그랬잖아. 너보고 저를 안 했잖아. 그거 네. 입을 쓰고 네. 소리 지르는 거 영어로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I told you, I told you. 됐을 것 같아요. 아, 잘하네. 아주 굿이야. 난 지금 세 명을 딱 보면서 이번에 제 또 메모리즈가 뮤지컬 메모리즈가 네. 여자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얘기예요. 아, 그래요? 셋이 얘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딱 보면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실력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연극했다니까요. 그, 아야 봅시다 그럼 그 초반 한번 제작자 진짜 한번 보죠. 그러면 그 젠틀맨에 나오는 거 젠틀맨 오 이거 최생충 네임인가 봐죠. 뻔뻔함. 완벽해. 예. 네, 이런 게. 가림 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자, 우리 부부는 굉장히 뜨겁다. 뜨거운 밤. 네. 뜨거운 밤.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니, 윤영미 씨. 아, 저는 아닌데. 일부러 들은 거 아니야, 일부러? 솔직하게 남편만. 아, 저는 아직 뜨거우세요? 그렇지, 남편이 저를 보는 눈길이 너무 뜨거워요. 저희는, 네. 아니, 저희 남편은 제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아직도. 그렇게 텔레비전 볼 때도 옆에 와서 이렇게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도망가고. 저는 남편 딱 들어오는 문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일부러 딱 자는 척 해요. 헛지글한 그런 이상한 잠옷 있잖아요. 헐레벌 떠는 거 막 이상한 거. 네. 정말 일부러 눈곱도 안 띄고. 남편 딱 들어오면 막.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집에서 연기라면서. 아, 왜 그래요? 아니, 남편이 너무 여자로 보니까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쵸? 근데 결혼한 지 꽤 지났는데 남편이 그치, 거의 굉장히 그런 게 좀 약간 왕성하신가 봐요. 나는 진짜 부러울 따위지고. 근데 이게 혜미 씨가 그렇다는 게 아직도. 아직도 뜨겁다. 아니 연하고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365일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서 하루에 다 뿌립니다. 그럼 각자 남편들이 본인한테 나는 여보의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이고 어떤 게 가장 섹시해라고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섹시하면 그렇죠. 이제 남편이 당신 진짜 온몸이지 온몸. 온몸이지 온몸. 아이고. 좁혀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콧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약간 끝으로 올리면서 콧소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여보? 빨리 들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약간의 콧소리를 굉장히 좀 끌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거 알았어요. 성민 씨의 어떤 매력은 뭐라 성방님이? 저는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필을 못했을 점인데 입을 이렇게 옆까지 덮고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아니, 이제 그 우리 저 남편분이 저도 이제 사실 애 잘 때 참 이쁘거든. 애 잘 이쁘죠.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또... 기분이 있는 거예요. 애기 보는 것 같아요. 잘 때 보면은 너무 예쁘다고. 근데 애기를 너무 부려먹어. 되게 부려먹어. 아, 우리 박혜민 씨는? 저는 피부. 아, 피부? 살결. 진짜 살결. 곱다, 살이. 네. 그게 너무, 그렇게 말씀을 주위에 이제 그 세신사분들도. 세신사분들도. 그분들은요, 때리고 나서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래요, 그 사람들. 아, 그래요? 남편이 일단은 아 울프 피부 네 사고 났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 남편한테 정말 나 얼마 전에 이런 거 감동받았다 그럼 우리 하나씩 딱 하면서 멋있게 네? 저는 남편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전업주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